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김성훈 이사는 바이오 테마, 바이오 섹터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다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와 또 민감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벤트가 바로 금투세입니다.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관과 외국인들보다는 좀 이제 큰손 개미분들이 좀 많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이다 보니까 금투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금투세가 이제 결국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1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이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뭐 금액을 떠나서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마 방향성을 제대로 좀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이밍,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이오 섹터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가 이 보통 이 바이오 섹터 하면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바이오 섹터는 거의 2년 넘게 조정의 흐름에 동참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에서 조금 꿈틀하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 소위 금투세가 좀 10억 정도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떨어질 게 없다. 팔 물량이 별로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금 정말 모든 기업들이 전반적인 감익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영업이익 역시도 계속 줄어든 영업이익을 주가에 반영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바이오 섹터 잘 아시겠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게 참 이럴 때는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소위 실적 발표,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도 없다라는 것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 이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기업들이 재고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반도체 재고 조정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단 여러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바이오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바이오사들 모멘텀, 뉴스, 소위 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만 충족이 된다면 시세는 단기간에 생각보다 많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 봤을 때 충분히 어떤 테마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바이오 섹터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종목 흐름들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한 세 가지 기업의 차트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네. 삼천당 제약, 11월 29일이죠. 그렇게 3년 동안 주주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드디어 첫 상한가를 대량 거래량과 함께 만들어냈고요. 지금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소위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기업은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 이 기업도 정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많은데 주가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눌려 있다가 오늘 들어서 오늘 좋은 리포트도 하나 나왔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시장의 흐름과는 반대로 좀 10%대의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은 바로 뉴지랩 파마입니다. 이 뉴지랩 파마 역시 이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이 야, 난 저 기업 진짜 안 볼래. 저 기업 나한테 너무나 좀 많은 고생을 줬어. 라는 기업들이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거든요. 삼천당 제약이 대표적이겠죠. 이 뉴지랩 파마 역시도 정말 많은 주주분들이 정말 좋은 뉴스와 좋은 어떤 계약을 기대를 하다가 포기를 했던 기업들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가 실리면서 의미 있게 올라오고 그러게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런 기업들을 유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삼천당 제약, 보로노이, 뉴지랩 파마 이 세 가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이 확실히 최근 들어서 뭔가 모멘텀을 받으면서 한번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세요? 네, 역시나 대장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환방변성 치료제죠. 아일리아의 바이오 시밀러를 현재 수출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얼마 전에 바로 유럽 쪽으로 공급하기로 파트너사와 소위 바인딩 신텁이라고 하죠. 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인딩 텀시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계약을 할 거면 계약 공시를 내지 왜 바인딩 시텀을 먼저 공시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삼천당 주주분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은 정말 그동안 회사 얼마나 많이 소통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많이 하소연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건 같은 전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당이 공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계약 금액으로 추정해 본 전체 계약 금액, 계약 규모는 약 3조 5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유럽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북미거든요. 미국과 캐나다 쪽의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더해서 이제 먹는 약이죠. 이게 주사가 아닌 먹는 약, 먹는 약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인 에스페스에 대한 어떤 계약도 내년 상반기, 내년 3월 안쪽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차트와 수급 그리고 재료, 앞으로 나올 재료들의 세 가지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장주의 성격으로서 삼천당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삼천당제약이 지난달에 한번 레벨업 하면서 상한가 하면서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가는 제가 지금 4,7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48,000원. 네. 네, 48,000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이상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2천 원 선으로 조금 넉넉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청당 제약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길게 롱텀으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고 그 기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 현재의 상승도 이제 출발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삼천당 제약의 앞으로의 흐름, 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도 저희도 한번 계속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